네, 이제 올해 가수상 앨범 부문 3분기 수상자를 발표할까 합니다. 부사장님. 제2회 가온 차트 K-POP 어워드 올해 가수상 앨범 부문 3분기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슈퍼주니어의 섹시 프리엔 싱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각종 음반 차트를 석권하면서 글로벌 한류 제왕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입증했죠? 네, 그렇습니다. 슈퍼주니어는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정규 앨범 섹시 프리엔 싱글로 약 35만 장의 앨범 판매를 기록하며 3분기 1위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슈퍼주니어 여러분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상소감 플란 은혁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가수에게 있어서 앨범 상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해 그리고 1집부터 앨범을 만들 때마다 굉장히 공들여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많은 가수분들이 다 정성들여 만들겠지만 저희 또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고요. 앨범을 만들 때마다 항상 정성스럽게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졸업 앨범 또한 그렇고 이제 앨범이란 굉장히 저희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이렇게 좋은 앨범상을 주시면 저희 감사하겠고요. 앨범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앨범을 사주신 우리 엘프 팬 여러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없지만 우리 특이 형 그리고 희철이 형 멤버들 너무 다 보고 싶고요. 그리고 SM타운 가족 여러분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동방신기 선배님 그리고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강타 선배님, 보아 선배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보아. 예, 항상 열심히 열심히 앨범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소감을 길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월 23일, 24일 저희 슈퍼주니어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서 좋은 공연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여! 네, 은혁 씨 혼자서 수상소감을 다 했네요. 자, 슈퍼주니어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축하드립니다.